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좀 켰는데요, 제가 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아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 책의 저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오늘 저기 신논현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이 오늘의 키토식 저자 강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네, 거기에 강연자로 나서게 돼가지고 오늘의 키토식 저자 강연회에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이 책에서 연어그라탕 레시피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레시피고 까르보나라 파스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드는지 살짝 소개해드리고 이 오늘의 키토식 저자 강연회를 갈까 합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먼저 재료를 꺼내볼게요. 연어, 칵테일 새우, 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휘핑크림입니다. 슈레디드 그 멕시칸 치즈라 그래가지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를 좀 소분해놨어요. 계란 두 개. 원래는 양파가 있어야 되는데 양파가 없네요. 양파 없이. 그리고 베이컨입니다. 커클랜드 베이컨. 자, 이 정도 재료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재료 손질 먼저 할게요. 요만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많이 먹어야죠. 오전. 테이블 맛. 이것이 바로 테이블 맛을 더해. 자! 소리 세 번 갈 때마다 한 번 쏠리면 어떡해요? 뭐라고? 바닥만 먹고 싶다, 바닥맛! 바닥만 맛 좀 봐볼래? 먼저 파를 넣습니다. 자, 처음에 할 때는 불을 아주 강한 불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했던 재료 다 넣습니다. 새우. 우선 불을 약간 줄여줍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연어가 눌러붙기 때문에 약간 약한 불로 새우의 수분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베이컨도 넣어줍니다. 한마디로 다 때려놓고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안이 다 익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휘핑크림을 넣어서 요걸 넣어서 탕처럼 끓여버릴 거기 때문에 한 요정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잘 잡아주세요. 자, 그냥 요정도 눈대중으로 대충 한 좀 잠겼다 애들이 요정도까지 해주면 됩니다. 요정도 이렇게 끓여서 먼저 후추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소금간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치즈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치즈의 짠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추. 자, 이렇게 그 다음은 이 멕시칸 치즈를 넣습니다. 치즈를 투하. 아니죠? 네. 내가 지금 딱 느낌이 왔어. 요 정도 해야 간이 맞아. 자, 이렇게 걸쭉해진다고. 어떠세요? 좀 아직 덜 짜요. 그래서 소금을 좀 쳐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히든 포인트 하나도 있죠. 바로 계란 노른자. 자, 이건 계란 노른자입니다. 진짜 신기해. 계란 노른자 이렇게 팔아. 좀 이 정도 넣는 거지. 여기에는 중요한 또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바질잎. 이 바질잎을 좀 넣어줬을 때 한층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자, 끝. 먹자. 이야, 기가 막힌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와, 대표님.
이거 자르세요. 이런 인위적인 리액션 자르세요. 그러니까 양파가 들어가야 이 밸런스가 맞네. 맛있어? 네, 이제 오늘의 기토식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도봉구에 도착했습니다. 보고 있어요? 지금 며칠 몇 층이죠? 네, 지금 시간 1시입니다. 1시 반까지 오라 그랬는데 1시까지 왔어요. 하, 긴장되네요. 빨리 발표 좀 해야겠다. 유튜버다. 키슬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셨다고 하시던데. 저요. 네.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 어떤 임무예요? 저 오늘 사회부고요. 네네네. 사회자 특별 강연하고요. 네. 이렇게 막중한 거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지 키토 카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을 야, 맡았습니다. 와, 키슬님이 검증된 사람이라 이게 맡기는 거죠. 저요? 저 네. 검증됐나요? 아, 그럼요. 저 괜찮습니까? 네, 그럼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싼 취미. 맞죠. 행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바로 커. 우와. 이렇게 오늘의 기토식의 실분의 이만큼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동남이 하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두님 모시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알리는 유튜버, 현재 마이너홀푸드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두통, 복부 비만, 뭐 아 난 왜 이렇게 음식만 먹으면 좀 가렵지? 아 나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아. 머리가 막 가늘어졌다고 막 미용실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좀 제 흑역사를 좀 잠깐 공개를 하자면, 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더 못하겠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만나고 지금은 저 증상들로부터 95% 정도 회복이 돼서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전해드리는 그런 키토제닉 유튜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의 베이스가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모두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감사합니다. 맛있는 집도 유명한 시즌이에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제가 마이너 한도 없잖아. 아이돌. 저도? 업장에다 다 챙겨야 돼. 아, 그러니까. 아, 오늘의 키토식 강연 끝났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 와주셨고 정말 감사하고, 제가 진짜 어제 한 시간 넘게 준비한 사인까지 해서 심폐 사인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악필이라 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번에 이 사인을 하면서 진짜 감동이었던 게, 저 주겠다고 선물 사오셔서, 방향제 사오셔서 선물 주신 분도 있었고, 진짜 직접 손수 편지까지 쓰셔서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